집이 쓰레기장이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잖아요. 택배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제가 시킨 것도 있지만, 이거 얼마 전에 랭킹닷컴에서 셀렉스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사봤는데 본가에다가 하나 선물했거든요. 근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귀여워. 요거 쿠션 선물 받았어요. 제천에 업무드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한번 놀러 가실 분들은 꼭 가보세요. 거기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디저트도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는 이온 커피. 제가 아쿠아 제로 먹어보고서 맛있어가지고 이온 음료 제로 제품 찾다가 이거를 쿠팡에서 싸가지고 주문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살짝 짠맛이 있어가지고 제 입맛에는 아쿠아 제로가 뭐 잘 맞았다. 귀여워. 귀여운 러브. 이거는 셀렉스 썬파이버 모아반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이 면역 프리바이오틱스랑 같이 먹으려고 사봤거든요. 짜잔. 요거는 제 친구가 직접 만든 티셔츠거든요. 프린팅을 자기가 직접 하더라고요. 우와, 예쁘다. 고마워, 자주 뵐게. 친구들이 제 생일이라고 막 이것도 뭐 많이 챙겨줘가지고. 친구는 건조기에다가 돌려줄 겁니다. 에어 살균 코스로 돌리면은 얘가 먼지도 많이 털리고 엄청 털도 빵빵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수업을 가는 날이어가지고 운동은 쉴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친구가 보내준 티셔츠랑 크롭후드 집업이랑 숏 레깅스 이렇게 입었습니다. 안녕.
김밥이랑 당황 요거초밥입니다. 요가를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룰루레몬 레깅스에다가 파슬리 제품이고, 저번에 나시랑 바지를 입었었는데 나시가 노출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 가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입고 나갑니다. 지각 다섯. 알겠어요? 여섯. 눌러주면서. 다리 내려가고 시선은 오른쪽. 자, 가슴을 이렇게 번쩍 드는데 집중하세요. 가슴. 자, 살짝 일어나 저를 보세요. 자, 숨 마시기 때문에 가슴을. 헬스장에 가려고요. 유산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몇 번 빠지긴 했는데 선생님이 안 나오면은 집까지 찾으러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꼭 나오겠다고 하고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빨래부터 돌려요.
만나는 날이거든요. 언니랑 작년에 왔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바빠가지고 서로 못 만났거든요. 저보다는 아마 언니가 더 바빴을 것 같은데 드디어 오늘 만납니다. 제가 또 야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식사할 것도 그런 분위기로 좀 찾아놨고, 일단은 요가를 후기 같은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여기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는 할 수 없지만, 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발리 다녀오면서 거기서 했던 그 무드, 뭐 공기, 온도, 습도 막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꾸준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발리처럼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느꼈던 거랑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복적인 수축 이완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요걸 하니까 멈춰있는 동작이라든지 늘리는 동작이라든지 되게 시원하고 뭔가 막혀있던 혈이 뚫린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지만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헬스랑 요가랑 그냥 계속 꾸준히 병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스 같은 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고 거기 막 진짜 도파민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 무게 칠 때 그 너무 좋거든요. 음악 엄청 크게 들으면서 무게 세게 때릴 때 그 고립감, 여기 나 혼자밖에 없는 약간 그런 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헬스는 조금 쉬었다가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요가는 치유, 힐링 이런 목적으로서 아마 그 병행해가지고 꾸준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관절 쓰고 이런 동작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레깅스보다는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통 넓은 그런 바지 있죠. 그거가 수련하는 자세를 할 때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요가복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혹시 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한테 요가복 좀 추천을 해주세요. 밥을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가 갔다가 헬스까지 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 그래도 많이 먹었거든요. 아침까지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오면서 거의 막 너무 힘들다, 힘들다 이러면서 왔어요. 밥은 이렇게 먹을 겁니다. 밑에 샐러드 깔려있고 김치에다가 김치볶음밥이랑 후추랑 깨, 해골닭 소스, 들깨가루 이렇게 뿌렸어요. 지금 여기 물 끓이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워요. 화장실 쪽에는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벌레가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구워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아주 박멸을 시켜버려. 오디리, 요 바지는 본투인에서 보내주셨던 건데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번에 수선을 했거든요? 이 안에는 친구가 선물해준 반팔티 입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이제 반팔 안 판대요, 이거. 바람막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갈 겁니다. 안녕. 그리고 이건 나이키 좀 도매로. 깔맞춤. 바로 벗어버렸죠? 10층 가려면 어느 몇 쪽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냄새 바로 있는데. 내려가는 거? 10층. 여러분 대박인 거. 여기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고속터미널 진짜 많이 와봤는데 이런 데 처음 봤거든요? 낭만 미쳤다. 왼쪽이 포석정이고 오른쪽이 육각복이라는 데인데 거기도 웨이팅 걸어놓고 왔어요. 더 대박인 건 여기 성당이 있어요. 와 진짜 전혀 몰랐다. 언니가 안 왔어요. 지금 퇴근길이어가지고 엄청 막히나 봐요. 2인분 주문했어요. 그리고 밑반찬은 김치랑 이런 거 있고 콩나물도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콩나물이랑 아무것도 드셨어요. 일단은 시원해서 먹으면 일단 먹어야겠어요. 영월에 그 버프가 엄청 나 엄청 보이지. 영월에 그 버프가
언니 도착했나봐요. 맛있겠고. 나 인사 한 번 해줘 빨리. 아니 연기가 지금 앞을 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신이야. 잘 지냈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 너무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언니가 한 10분 남았을텐데. 10분 아닐 텐데 약간 혼자 생각하고. 야 진짜 미쳤다 여기가 진짜. 호래조 선배 아시죠? 호래조 선배. 와. 내가 진짜 요즘에 유튜브를 아예 안 보거든? 나의 그런? 어. 잘 지냈지 뭐. 큰 변화는 없었다. 맨날 똑같지. 야 나 하도 유튜브 안 찍었더니 이렇게 찍는 게 지금 너무 어색해. 한국 새로. 된장. 사랑은 무엇일까요? 와 야경이 미쳤다. 터미널 도착. 여기 걸러. 와 머리. 여기 다 풀이었어. 미쳤다. 핫플인가 봐. 맞아? 이거? 앉을 수 있을까? 자리 있어요, 사장님? 두 명이요. 자리는 있네. 자리는 있어. 고지마 같지가 않아. 녹아. 아, 맛있어. 진짜.